평일 동안 다녀오게 해줘서 고맙고 같이 와줘서 고맙고 방송 봐줘서 고마워. 하! 웃음이 싹 떴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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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그래서 1,000원만 도네하면 되지. 네, 맞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은별이가 방송한 지 1,001일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축하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그때 행사가 행사인 만큼 빠르게 당사자한테 통화하고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은별아, 축하한다. 잊을래요, 사칸지. 왜 천일 축하 방송이라면서 해피버스데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이며, 왜 남의 기념일을 작가님이 가져다가 축하하고 있으며, 그것도 천일이 아니라 천일일을 가져다가 제 천일일 수금을 왜 작가님이 하고 있고 저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하기, 이게 무슨 엉망콘텐츠예요 이게. 네가 방송을 처음 했을 때는 걱정이 진짜 많았다. 아니 씨발 내 말 귀뜬으로도 안 듣네 진짜. 월 80만원 벌면서 공깃집에서 알바하던 네가 생각나는데. 아이고 봉봉님 10,100원 감사합니다. 작가님! 은별아,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고, 그리고 1,001일 방송 정말 축하해. 어제 1,001 축하 방송 다 했다고요. 케이크 초도 불고 꽃도 먹고 애들이랑 훈훈하게 얘기도 나누고 다 했다고요. 그리고 1,001일 방송을 왜 테스터님 티셔츠 입고 하는데요? 네? 제 방송 축하 방송이잖아요. 그걸 테스터님 티셔츠 입고 하고 있냐고요. 네, 은별아 그거 알아? 나 거짓말이 아니고 내 옷방에서 20분 동안 고민했어. 진짜로. 아이고 천일 비트 감사합니다 크로아상님. 아니 크로아상님 거기도 쏘시면 어떡해요. 아니 작가님 제 방송 천일일 기념인데 저한테 쏘는 게 이상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어제 천일 기념으로 했잖아. 근데 여기서 축하 파티가 열어지고 있는데 왜 거기를. 그러니까 그게 왜 불합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냐고요. 불합리하지. 난 여기서 오늘, 야 내 방송 봐봐. 너도 봤다시피 내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안 보여? 작가님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어. 작가님 방송 천일 때 이벤트 방송 하셨어요? 안 했어. 근데 씨발 내 방송 새끼냐고. 주책 맞은 아빠냐고요. 왜 딸내미 기념일 자기가 저렇게 축하하고 있냐고요. 잠깐만 영도 보고 있어. 작가님 저 작가님이랑 통화한다고 영도 스킵했는데 작가님은 영도를 보고 계세요? 오! 별리장길님!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야! 은별아. 아 왜 전화를 끊었어? 저 영도 6개 밀렸거든요? 이런 콘텐츠 할 때는 내가 늘 가르쳐주잖아. 영도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보다도 중요한 거는 축하는 진심된 마음. 아이고 붕붕님 아 10만 100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이고 얼마를 땡기는 거야 내 기념일로. 나 별리단길 10만 원 리액션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니 은별아 합리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봐. 왜 내 시청자들은 배려 안 해주냐고요.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그럼 한번 가서 물어볼게. 다들 괜찮냐고 내가 채팅창에다 쳤는데 사람들이 아니요,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안 괜찮은데! 아 그만 축하해 나한테. 씨발 난 천일이 축하할 생각이 없어! 너 근데 이거 유튜브 쓸 거잖아. 네. 이럴 게 아니라 보세요. 어 원호야. 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이씨 나한다. 오늘은 은별이 방송한 지 1,001일째 되는 날이잖아. 배팅데이. 그렇지 역시 잘 알고 있구나. 원호야 오늘 너의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했어. 은별이 뭐 고생했고 앞으로도 고생해라. 끝나고 잠깐 나한테 전화 하나 해줘. 알았어. 그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있니? 어 혹시 제 사랑스러운 동생 은별이의 1,001일 방송인가요? 오 역시 가족이라 그런지 정확히 알고 있구나. 여기 은별이는 없지만 은별이에게 한마디 해주겠니? 사랑하는 내 동생 은별아, 너가 벌써
응애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쑥쑥 커서 1001이 되었구나. 좋은 방송 계속해서 만일 10만일 계속 꾸준히 쭉쭉 가길 바란다. 언니랑 함께 가자꾸나. 그래 고맙다 양갱아. 너도 잘 들어가거라. 네 근데 제 기념일은 언제 챙겨주시나요? 너 며칠 돼서 방송한지? 얘들아 나 며칠 됐니? 아휴 옆에 내는 씨바 엄마가 돼가지고 전화도 처음 받고 이씨. 아 맞아 예쁘다는 미션 있었지? 여보세요? 작가님 저 예쁜가요? 오늘 1001일이니까 네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어. 일단 그 전에 네 1001일 기념으로 너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작가님 덕분에 방송이란 길을 밟게 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사람들 그게 말이든 씨! 오니 감히 그딴 말은 짓거려!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천하의 도륙을 열려니! 에이! 뭐라고? 작가님 덕분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추억도 많이 쌓아서 그만 써! 맨날 쌓기만 하다 무너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천하의 싹둑바가지 없는 년이 또 지랄하고 있어! 또! 1001일 있다고 지금 기고만장 해가지고 아이 여기저기 다 까불고 다니고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럴 것 같아가지고 축하해주는 방송이라면서 내가 1001일 동안 방송한 게 애틋하고 뿌듯하다면서 왜 이거 잡을 수 없어! 이거 잡을 수 없어! 받아라 원호 태건다 쟤 원호가 리얼 감정 쓰레기통이거든 덤벼라 야 이 개새끼야! 왜 개새끼야 왜 씨발 날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니 혹시? 야 원호야 어 뭐야 1002일 됐어 됐다 은별아 1002일 축하해 우리가 즐겁게 준비했던 은별이 1001일 방송은 사실상 끝이 난 게 맞잖아요. 이렇게 즐거운 파티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제가 준비했던 1001일은 이렇게 끝이 났기 때문에 1001일 컨텐츠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파티는 1박 2일이 되어야 즐거운 거. 1001일 컨텐츠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1002일 컨텐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다시 익힌다. 9세 아이유 영도가 끝나니까 29세 코주북 천이 축하합니다. 천이 축하합니다. 잠깐만. 천이 축하합니다. 은별이 그 1002일. 아 뭐야? 떨어졌네. 그럼 101로 하자 그냥. 101 방송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늘 1002일의 주인공 은별이에요. 야 밥 좀 시켜주라. 뭐라고요? 나 야식 먹으려고 했는데 너가 불러갖고. 나 안 불렀어 미친놈아. 잘하고. 너가 1002일이어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 어때요? 이렇게 1002일을 맞이해가지고 여기 방송을 기념하는 사람들도 맞지가 않을 거예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이건 그냥 괴롭히는 거잖아요. 양치 언제 하셨죠? 양치 오늘 아침에.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세요 이제. 응? 아시라고요. 먹어야 가지. 뭘 먹어? 밥 줘. 밥. 밥 줘라! 배민. 밥 줘! 배민. 야 나 정도면 밥 얻어 먹을만 하잖아. 우리가 방송도 시켜주고 어제 방어도 사줬으면은 나도 좀 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나도 사람이고 입이 있고 위장 있는데 사주는
밥이 위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맨날 얻어 처먹기만 해놓고 나서 네가 밤새로 뱉어낼 줄도 알아야 할 줄 아는 것도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컨텐츠는 왜 맨날 입고 시키고 저도 아무 계획도 없고 씨발 와서 왜 나도 야 그래도 이런 좋으신 분들이 어딨냐. 필요 없다고 내가. 야 네가 필요 없다고 해서 오늘 주인공 원어로 넘어갔어. 저 별로 안 즐거워 보이네. 즐거워 좋아. 6,000원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하지? 한 적이 없다. 진짜 왜 시간 할 것도 없으면서 무작정 그냥 저 괴롭히려고 온 거잖아요. 진짜 개 피곤한데 오늘 안 그래도 짤방 하려 했는데 내가 지금 왜 3시간 반 동안 오늘 10만 원 감사합니다. 내가 안 들을 거면 왜 왔어요? 야 지금 10만 원을 원오림에서 축하해 준 이 스콩이 지인님의 지금 말을 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따! 왜요? 이 컨텐츠 좀 짜봐. 너 천일에 아무것도 안 했어? 천일 방송 이미 했다고요!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해. 아 불렀다고요! 뭐 불렀으면 뭐가 뭐라도 해봤죠. 끝말잇기 할래요? 1위 좀. 와 쉣! 아 이거 그릇 이거 줘. 그릇 좀 성의 있게. 뭐지? 난 갈래. 야 잘 놀았다. 천사 이래 보자. 불러줘서 고마워. 안 불렀다고. 진짜 이러고 가요? 유튜브 엔딩은 어떻게 해? 끝! 好きで好きで好きで